이 알바니아가 원래 잘 사는 나라가 아니었는데 네. 1960년대부터 시작해가지고 80년대까지 한 20년간에 걸쳐가지고 이제 온 나라에 벙커를 짓습니다. 자주 국방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거대 거창한 무기를 만들 돈도 능력도 없으니까 우리가 갈 길은 벙커다. 국제적으로 보면은 제일 유명한 게 뭐냐 이 나라에서요. 그러면 벙커요. 최준영 박사의 지구본 연구소 시즌 2 27번째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프로고요. 네, 이프로입니다. 김프로입니다. 네, 최준영 박사님과 함께하는 지구본 연구소 오늘도 연구소장님 네, 우리 최준영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지구본 연구소가 최근에 유튜브에서 뒤늦게 예전 방송하셨던 것들이 슬슬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예, 글로벌로 좀 관심들을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갖고 계신 모양이에요. 그리고 오늘이요. 지구본 연구소 탄생 1주년 되는 날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야. 우리 최준영 박사님과 함께한 1년 앞으로 또 함께할 10년 어디 광고에서 많이 좀 본 것 같은데 일단 오늘 어떤 나라로 한번 또 떠나봅니까? 예, 오늘은 뭘 할까 어떤 나라를 가볼까 고민을 하다가 전혀 모르던 나라인데 네. 갑자기 네. 최근에 몇 달 전서부터 정치권에서 이 나라 이름이 되게 많이 나왔어요. 예. 그래서 도대체 어디 이 나라 어디에 있는지도 어느 대륙에 있는지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갑자기 국회에 계신 의원님들께서 이 나라 이름들을 많이들 말씀하시고 토론회에도 이 나라 이야기가 많이 나왔어요. 국회에서 이름 많이 나올 나라면 어디 뭐 미국은 아니실 테고요. 예. 어디 유럽에 있기는 있는데 네. 유럽에서 한동안 가장 못 살던 지금은 유럽에서 바닥에서 두 번째 정도로 못 사는 예, 못 사는 좀 우즈베키스탄 힌트를 드리면 이제 네. 발칸 반도에 있는 알바니아입니다. 알바니아. 아, 예, 알바니아가 이제 왜 갑자기 유명해졌냐면은 네. 정치권에서 최근에 이제 우리 요번에 4월 달에 치를 선거 제도가 바뀌었죠. 아, 비례. 예, 연동형 비례라는 게 이제 등장했죠. 네. 근데 연동형 비례를 하면서 이걸 도입하면 네. 이제 위성 정당이라는 게 만들어져서 이제 뭔가 이게 왜곡될 소지가 있다라고 해서 반대하시는 분들이 이 알바니아 나라 사례를 들어서 많이들 말씀을 해 주셨어요. 보면은. 그래서 실제로 저도 그래서 알바니아는 알고 있었는데 이게 도대체 위성형 정당은 왜 나왔어? 우리 국회에서 알바니아 제도를 지금 채택해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위험하다라는 거죠. 이 알바니아처럼 된다. 그렇죠. 알바니아처럼 될 수 있다라고 해 가지고 이제 상당히 반대를 이제 한쪽에서 많이 했죠. 이제 보면은. 네. 그래서 이 알바니아 같은 경우는 1992년에 이제 지금 우리나라가 채택했던 거와 비슷한 준연동형 비례대표를 네. 이제 제도를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정당 득표율에 따라 가지고 이제 지역 의석 수를 이제 배분을 하는 이제 이런 거였는데 2005년에 이제 이 위성 정당이 난립을 했어요. 그래서 10개 이제 위성 정당이 난립을 했는데 이 정당들은 지역구 후보는 내지도 않고 이제 그 비례대표만 하는 이제 원래 기존 정당이 새롭게 만든 당들이 등장을 했던 거죠, 보면은. 그래 가지고 이 정당들이 이제 11석, 7석 뭐 이렇게 해 가지고 꽤 많은 득표를 챙겨 가면서 기존 정당들이 이제 그 결국 뭐 합당이나 이런 절차를 뭐 거치지 않더라도 자기들 뭐 내각제 국가니까 네. 예, 이렇게 합치면서 실제로 이제 이 연동형 비례대표 제도 자체를 상당히 무력화시키는 그런 모습을 연출을 이제 했었죠. 그래서 당시에 이제 92년도 제도에 보면은 지역구 100석, 비례대표 40석. 근데 비례대표 같은 경우를 이제 그 정당 득표율에 따라서 배분하는 네. 이제 이런 이제 형태였는데 이게 그러다 보니까 뭐 위성 정당들이 나타나 가지고 지역구에는 A당에 투표하세요. 그다음에 비례대표는 뭐 이렇게 하세요. 이런 식으로 이제 네. 그러니까 실제로 그 위성 정당들을 만들면서 상당히 민의를 이제 왜곡하고 이런 이제 모습들이 나타났던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 이야기를 많이 하신 당에서는 실제로 지금 이제 위성 정당 뭐 창당했죠 보면은 네. 예. 그래서 결국 이제 알바니아는 그 이후에 제도를 바꿨어요. 2008년에 이제 부작용이 많다 그래가지고 이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140개 모든 의석을 광역 단위별로 이제 비례대표로 채우는 그러니까 이제 전체가 아니고 각 지역별로 이제 이를테면 우리도 보면 도별로 이제 권역별로 이제 비례대표 그 명수에 따라서 그걸 나눠간다. 충남에선 지역구 따로 뽑고 아니요 지역구가 따로 없이 네. 그냥 정당 득표로 해가지고 그 충남에서 만약에 이제 원래 10석이다 그러면 10석을 이제 그 정당이 득표한 순서대로 70, 30 정당 득표 네, 그냥 챙겨가는 지역구 의원이 없는 거네요. 그렇죠. 예, 예. 그런 식으로 이제 갔습니다 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역구하고 비례대표라는 거하고 양립을 한다는 게 사실 상당히 좀 어려운 면들이 좀 있다 보니까 네. 어느 나라나 쉽지 않은데 자관 이 와중에 갑자기 알바니아라는 정말 야 우리나라에서 알바니아를 이렇게 많이 이야기한 신문에서 나온 사례가 있을까? 알바니아는 아까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럽에서 한때 제일 가난한 나라. 지금에서 지금도 이제 보면 1인당 국민소득으로 따지면은 아마 한 두 번째 밑에서 두 번째 정도. 생각보다는 높아요. 뭐 GDP가 뭐 한 5,000불. 아 그래도 유럽이네. 그래도 유럽이죠. 꼴찌는 어디예요? 그러니까 난 꼴찌가 더 궁금해. 이렇게 꼴찌는 얘기하면. 이 나라는 더 아시는 분이 없을 텐데 흑해 연안에 있는. 연안이라고 해야 되나? 흑해 근처에 있는데 자세히 보면 바다랑은 접하지 않은 몰도바라는 나라가 몰도바. 있습니다. 몰도바? 아. 예, 몰도바라는 국가. 몰도바 잘 살 것 같은데? 몰디브 옆에. 몰디브하고 몰도브하고는 틀린가? 전혀. 아. 예전에 우리나라 그 이종격 특위인가 어느 분이 이제 몰디브를 가야 되는데 몰도브로 몰도바로 가서 뭐 이제 이종격 특위. 예, 어떤 선수가 그랬다는 이야기를 제가 얼핏 들었던 것 같은데 저도 아. 기억은 정확히 안 나요. 몰도바를 가는데 몰디브를 갔다고요? 예, 몰디브를 갔어야 되는데 몰도바를 간. 그래서 몰도바는 이제 그 한 1,700달러 정도 돼요. 아, 1인당. 예. 몰도바가 아마 그 굉장한 산악 지역에 있을 거예요. 아마. 우크라이나랑 루마니아 사이에. 사이에 이렇게 있는데 네. 또 흑해랑 접할 것 같은데 또 흑해랑도 접하지 아, 않아요.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상당히 좀 애매한 이 나라인데 이 나라가 네. 제일 이 유럽에서는 가난한 최빈국이라고 이제 꼽히는 아. 이제 그런 나라고요. 네. 그 다음 나라가 이제 알바니아라고 이제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알바니아가 그리스 위에 예. 마케도니아 옆에 네. 아드리아해 옆에. 그렇죠. 아드리아 이태리 건너편이네. 그러니까 아드리아해라고 그러면은 얼핏 어디가 위치는 잘 모르시는데 네. 이제 이탈리아를 생각해 보시고 이탈리아의 오른쪽. 오른쪽. 예. 네. 동쪽편 바다가 이제 아드리아해라고 보통 그렇죠. 이야기를 합니다. 이탈리아 구두굽 있잖아. 구두 뒤창. 네. 뒤창에서 쭉 아드리아를 건너면 알바니아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쪽을 이제 발칸반도라고 부르죠 보면. 네. 그래서 그쪽이고 그래서 아드리아해랑 이제 접하고 이태리랑 이제 접하고 있는데 이 그리스 위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네, 그리스 휴가 때 그리스 가서 놀기도 가깝고 이탈리아 가서 놀기도 가깝고 좋네요. 거기 못 살지 저 괜찮을 것 같은데. 괜찮을 것 같죠. 이탈리아 예. 이탈리아 옆에. 예. 그래서 이제 위치적으로 보면은 이제. 북쪽으로는 알바니아 북쪽으로는 이제 몬테네그로, 코소보 예. 이런 동네들이 있고요. 동쪽으로는 이제 최근에 이제 뭐 그리스도 이제 인정하기 시작한 이제 북 마케도니아. 마케도니아. 네. 네. 북 마케도니아가 있고 그다음에 남쪽으로 이제 그리스가 있는 예, 발칸반도에 있는 나라인데 면적은 한 28,000 제곱킬로미터니까 대한민국보다 작죠, 이제 보면은. 우리가 이제 10만이니까 우리가 네. 한 4분의 1보다 좀 큰 나라. 그 정도 되는 나라고. 경상남북도 정도 예, 합하면 아마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작네요. 예, 인구는 한 280만 정도 되는 예, 그런 나라입니다. 작은 나라죠. 예, 작은 나라인데 이 나라 뭐 작다 보니까 이제 수출입 뭐 이런 것도 뭐 규모로 보면 참 아담합니다. 1년에 수출을 한 9억 달러 정도 하고 수입 한 40억 달러. 그러니까 무역 적자가 1년에 30억 달러씩 이제 꼬박 그 무역 규모 900개 안 돼요? 예. 와. 되게 작은 나라고요. 뭐 메이드 인 알바니아 뭐 본 적 있어요? 메이드 인 알바니아를 보실 일은 특히 아시아에서는 참 없을 것 같아요. 뭘 만들어 팔지? 자라 이런 거 있지 않을까? 자라요? 응. 그렇죠. 의료원 말씀하시는 그렇지. 거죠. 그렇지. 예. 자라 사면은 메딜 루마니아니 뭐 이제 서유 예. 동유럽에 아. 못 사는 나라들 예. 최근 들어서 최근 들어서 이제 텍스타일 이런 쪽으로 이제 그러니까 예, 하기는 시작을 했는데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의외로 가진 게 많은 나라예요. 네. 알바니아가요? 예, 의외로 가진 게 많은 나라인데 큰 삽을 몇 번 드셔가지고 아. 이게 이제 아직까지 회복이 잘 안 되고 있는 뭔가 되게 독특한 그래서 재미있는 나라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우리나라하고는 이제 외교 관계를 찾아보니까 네. 91년도에 수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나라가 원래 공산주의 국가였다가 동구권 이제 공산주의가 이제 붕괴한 이후에 네. 수교를 했는데 우리나라의 대사관은 없어요. 우리도 없어요? 우리도 알바니아의 대사관은 없어요. 수교는 했는데 이런 네. 경우에는 이제 보통 옆 나라 옆에 있는 그치. 큰 나라에 있는 나라가 대신해 주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되죠. 그리스 대사관이 알바니아까지 같이 관할을 하고 있고요. 진짜 우리랑 안 친하군요. 알바니아는 이제 중국 예, 주 중국 대사가 이제 한국 대사까지 겸임을 해서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북한과는 그러니까 친했겠죠 보면은. 공산주의 국가였습니다. 예, 북한하고는 그래서 48년에 수교를 하고 예, 쭉 있다가 92년도에 이제 서로가 어려워지니까 동구권 붕괴 이후에 서로 대사관 문을 닫았어요. 다 닫아가지고 지금 북한 같은 경우는 이제 불가리아의 대사관이 있는데 불가리아가 이제 발칸반도에 있는 여러 나라들을 이제 같이 이제 관할하는 걸로 되어 있고 알바니아 대사 겸 불가리아 대사. 예, 그래서 알바니아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 대사가 이제 남한, 북한 다 이제 관할하고 있는 이제 그런 형태입니다. 보면은.
이 알바니아 국기 국장이라 보통 유럽 국가들은 국장이라고 그러죠. 이제 뭐 네. 국가의 뭐 어떻게 보면은 그 상징 같은 예, 이런 걸 보고 있으면 독수리예요, 독수리. 아, 심플하네요. 예, 검은 독수리, 검은 독수리. 쌍두 쌍두는 아니에요. 그 쌍두는 네. 쌍두는 이제 러시아고 이제 이 검은색 독수리를 이제 상징으로 하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 15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네. 뭐 독립 투쟁의 어떤 뭐 결과물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만 자기들 스스로는 이제 독수리의 나라라고 이제 부르는 어떤 그러한 곳이고요. 실제로 보면은 이 지역은 발칸반도 자체가 되게 산이 많아요. 그렇죠. 예, 발칸반도가 항상 옛날서부터 화약고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들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평야지대 같으면 강력한 어떤 나라가 등장할 수 있는데 이 지역은 산이 많다 보니까 골짜기 골짜기마다 이제 뭐 다른 부족, 그렇구나. 다른 혈연 뭐 네. 이런 나라들이 많이 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나의 나라가 형성이 잘 안 되고 네. 또 원래 산에 계시던 분들이 좀 터프하죠. 산악에 계시던 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좀 이제 고립된 어떤 그런 형태도 많이 있고 그래서 이제 이 알바니아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랑 비슷한 거는 이제 동고 서저입니다. 동쪽이 높아요. 동쪽에 이제 보면 꽤 높은 산들이 많고 비슷하네요. 예, 서쪽은 이제 아드리아 쪽으로 이제 쭉 내려오는 거죠. 보면은 그래서 동쪽으로 이제 산맥이 있다 보니까 이러면은 이제 얼핏 생각하면 에너지 쪽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수력 발전에 좋겠네라고 생각하실 텐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체 전력의 한 98% 정도를 그 수력 발전 수력 발전으로 예, 유리하는 예. 그리고 이제 제일 높은 산 같은 경우는 북마케도니아 국경 지역에 있는 뭐 코라부 산이라는 산이 있는데 한 네. 2,700m 정도 되니까 꽤 높은 산이죠 보면은. 2,700. 우리나라는 몇 m죠? 우리나라 제일 높은 게 뭐죠? 한라산이 이제 1,990m 좀 넘으니까 예, 2,000m 좀 안 되고 백두산이 3,000m 좀 안 되니까 네. 백두산 정도 높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산악 지역이네요. 아무래도 이제 구릉지가 많아요 이 나라는. 네. 구릉지가 많다 보니까 농사지을 땅이 별로 없어요. 아무래도 이제 부족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북쪽으로도 이제 산악 지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그 알바니아 알프스라고 뭐 알프스라는 지명은 이제 어느 나라나 네. 좀 산이 많으면 다 알프스라는 지명을 붙이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경상도에도 가면 있어요. 그렇죠. 영남 알프스라고 있죠. 아 그래요? 예. 몰라요? 몰라요. 북극 하와이는 알 거 아니야. 북극 하와이는 알죠. 네, 영남 알프스라고. 영남 알프스라고 영남 지역에 이제 해발 1,000m 넘는 산들이 쭉 이어진 곳을 네. 이제 등산하시는 분들이 이제 영남 알프스라고 불렀는데 네. 이게 거의 고유명사처럼 돼가지고 제가 행정구역이 지금 순간 헷갈리는데 우리나라 그 어떤 지역이 그 지명을 바꿨어요. 알프스 면으로. 진짜로요? 네, 우리나라에서 알프스 면으로 바꿨어요. 툭 던지면 뭐가 확장이 된단 말이야. 진짜 막사님. 내가 그냥 영남 알프스 아무 생각 없이 던졌는데 알프스 면이 있다는 건 처음 알았는데. 알프스 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아 그래요.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바꿔가지고 지명을 이제 뭐 바꾸는 일이 많죠. 원래 이제 그 평창 횡계 쪽도 뭐 갑자기 대관령으로 바꾸 대관령 면 이렇게 바꾸듯이 네.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알프스 면 갑자기 행정구역이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지도 네. 뭐 내비게이션 뭐 이런 프로그램에서 찾아보시면 네. 예, 뜹니다 보면은 뭐 아무래도 이제 관광객 유치나 이런 차원에서 하는 것처럼 그래서 딱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알바니아는 당연히 이제 동쪽은 춥고 좀 높고 예 그렇고 해변가는 대신 뜨겁고 일조량도 많은. 우리 이탈리아 지중해 어떤 변에 보면 휴양 도시 삼기 괜찮은 아드리아해 예 그런 곳이 있습니다. 알바니아는 이제 구릉지도 많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호수도 이제 꽤 많은 이제 그런 지역이에요 보면은 예 경치 좋겠는데요. 예 경치 좋고요. 높고, 좋을 것 같은데 진짜. 그다음에 이제 이 뭔가 구릉지고 해발 고도가 높진 않은데 아마 기후 조건이 묘하게 맞아 떨어져서 그런지 몰라도 이 그 한 2,000m 정도 되는 산인데 여기 이제 빙하가 존재를 해요. 다 있네, 빙하요? 네, 빙하가 폭포도 있고 빙하도 네, 빙하가 있고. 존재를 해서 이게 그 최남단 뭐 이제 빙하다 제일 낮은 지역에 존재하는 유럽 지역에서 보면은 예. 아 밑으로 내려가면 그리스 이탈리아니까 예예 예. 그러니까 상당히 있을 것 같지 않은 지역에 이제 빙하가 있어요. 예, 뭐 크진 않아요 규모가 아마 높이 있으니까 추워서 그렇죠. 예예 예. 근데 이제 뭐 습하고 뭐 이제 눈도 좀 자주 오고 이제 그런 지역이니까 아마 존재하는 그런 것 같아요 보면은 그래서 뭐 호수도 꽤 많아가지고 네. 뭐 이제 발음이 참 어려운데 슈쿠테르 호수라는 호수가 있는데 이건 뭐 남유럽 최고로 뭐 큰 호수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슈쿠테르 네. 슈코데르 호수라고 이제 부르는 지역이 있고 발음은 제가 이 지명을 정확히 읽는지는 모르겠어요. 뭐 오브리드라는 호수도 있는데 네. 이건 뭐 지질학자들 사이에서는 뭐 유럽에서 뭐 제일 오래된 세계에서도 가장 오래된 호수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되게 옛날서부터 지질학적으로 만들어져서 지금까지 있는 호수가 아니냐 호수가 뭐 20년 된 호수도 있어요 그럼 그러니까 이제 왜냐하면 땅이 들려 올려지고 뭐 이러면서 이제 만들어지는 호수
호수들이 있잖아요. 보면은 그것도 또 없어지기도 아. 하고. 근데 이제 꽤 오랫동안 네. 이제 존재한 호수다. 그래서 지도에는 쉬코데르 뭐 이렇게 나오긴 하네요. 예. 아 예쁜 거 봐라. 예쁘네요. 예. 사실 뭐 발칸반도에서 제일 높은 호수도 여기 있고. 네. 그러니까 뭔가 아. 생각보다는 나라 규모는 크지 않은데 네. 갖출 건 다 갖추. 예. 뭐 높은 산에 빙하에 그다음에 뜨거운 해변에 예뻐. 어 그러니까 의외로 아기자기한 면이 있는 꽤 예쁠 수 있는 이제 이런. 어 동네입니다 보면은 그래서 네. 그리스를 찾으러 그리스를 방문했다가 그 지역의 어떤 뭐 문화유적 말고 어떤 이제 자연환경을 자연.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이 발칸반도가 되게 독특한 면들이 이제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 사이에서 최근에 이 알바니아를 들르시는 분들이 이제 좀 계시는데 되게 가보시면은 옛날스럽다 우리나라 옛날 풍경 어 되게 사람 낯설긴 하는데 네. 뭐 정도 많고 어 이런 뭐 나쁘지 않다 아까 그 호수 보니까 딱 그 우리 경기도에 있는 두물머리 양수리 양수리 비슷하게 예. 생겼는데 전통적인 호수가요. 근데 호수가 보니까 그 멀리 그 산들이 이제 예, 그 약간 빙하까지는 모르겠지만 그 눈들이 있는 걸 보니까 산정호수 같은데 산정호수 그렇죠. 어. 그러니까 뭐 높은 산 위에 있는 그러니까 이제 좀 네. 아무래도 좀 위쪽에 있으니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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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네. 느낌이 강하게 드는데. 그래서 기후 같은 경우는 되게 다양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랑 공통점은 이 나라가 이제 사계절이 꽤나 분명한 뚜렷한. 예. 옛날에는 우리나라가 사계절이 뚜렷하다는 게 되게 장점이라고 생각했는데 나이를 먹을수록 이게 상당히 괴로운 일이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누굴 위한 사계절이냐. 그렇죠. 사계절 되니까 굳이 뚜렷해서 좋을 게 뭐냐. 사계절 옷 다 사야 되잖아요 보면은. 그래서 우리나라 내수가 그나마 유지되는 거예요. 아 그런가요? 네. 그 옷 사느라고 다른 걸 못 하잖아요. 실질적으로 되는 게 LA에서 옷 장사하기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계속 뭐 그 반팔티에다가 뭐 겉옷 하나만 있으면 되니까 뉴욕 가면 옷장 잘 된단 말이야.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겨울 옷들이 비싸고 단가도 세고 그렇죠. 예. 네, 실제로 아, 확실히 영향이 있군요 보면. 아니 그러니까 우리는 옷 사느라고 오페라도 못 보러 가고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패딩 하나 사면 100만 원. 그러니까 우리 반팔만 입고 다니면 우리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런데 뉴욕 사람들이 오페라 훨씬 많이 보는데 LA 사람보다. 걔네들은 영어를 잘하잖아. LA 영어 안 돼? 영어 잘하는 나라가 잘 살더라고. 질문과 대답이 너무. 그래서 사계절이 뚜렷한데 날씨로 보면은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평균 네. 평균인데 여름철에는 한 22도, 겨울철에는 한 0도에서 영하 1도. 우리가 바라는 게 그거잖아요. 좋네. 되게 좋죠 보면은. 그렇죠. 국민소득 낮아도 살만하겠네. 그러니까 살만할 것 같아요. 그걸 사계절이라고 할 자격이 있나? 근데 이제 보니까 이건 평균이고 평균의 함정이라는 게 항상 있죠 보면은. 그. 좀 추운 날씨를 찾아보니까 추울 때는 이제 영하 한 29도까지도 내려가고 예, 평균이니까요. 지중해 옆인데 예, 뜨거울 때니까 한 44도까지도 또 올라가기도 하고. 아, 그럼 뭐 자기 예. 있죠. 아, 근데 그 지역별로 저 빙하 있는 그렇죠. 데서 세고 뭐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제 어느 지역이냐에 따라서 되게 함정이 있는 거죠. 우리나라도 평균으로 따져 보면은 여름 기온 뭐 한 30도 정도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평균이라는 게 함정이 이제 11월 우리나라 1년 강수량 왜 이렇게 요즘에 비가 안 오지 싶었던 해가 몇 년 전에 있었는데 네. 11월 달에 막 계속 비가 왔어요. 장마처럼. 그러더니 평균 내보니까 거의 얼추 맞아가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날씨도 분식 해결을 하는지. 예. 하지만 그래서 이 나라도 우리나라랑 비슷하게 연평균 강수량은 한 1500mm 정도 되는데 주로 겨울에 이제 비가 많이 옵니다. 네. 지중해 근처에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근데 이제 북쪽 지역은 유럽에서 가장 습한 지역이라고 합니다. 3000mm 이상 비가 와요. 고도도 북쪽에 이제 그 알바니아 알프스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지역에 이제 눈 비가 이제 많이 오는 거죠. 수자원이 예. 풍부하구나. 예, 수자원이 꽤 풍부하고 대신 습하니까 좀 추우면 더 추울 것 같아요. 우리가 몽골 네. 이런데 가 보면은 영하 30도 지금 가시면은 아마 영하 한 20도 정도 될 거예요. 몽골이. 근데 저도 예전에 2월 달 3월 초에 갔었는데 네. 어 생각보다 견딜만하네 싶더라고요. 근데 20도예요 영하. 이상하다 싶었더니 건조하면 덜 춥게 느껴지더라고요. 더울 때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건조하면 예. 그러니까 유럽에 갔을 때 유럽 11월 12월에 가면 별로 온도는 안 낮은데 스물스물 추운데. 스물스물 춥고 막 뼈가 그럼요. 예. 홍콩 얼어 죽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습도가 높으면 확실히 더 추운 것 같아요. 홍콩에 동사 많이 합니다. 그렇죠. 뭐 홍콩, 인도 뭐 이런 나라들이. 네네. 예. 그래서 이 알바니아가 제가 유명한 게 몇 개 있다라고 그랬는데 일단은 제일 유명한 거부터 먼저 말씀드리는 게 좋겠죠. 제일 유명한 건 벙커의 나라입니다. 벙커. 전쟁할 때 쓰는 거. 군인들이 파는 거. 그렇죠. 참호. 참호보다는 지금 벙커 방카를 몰라요. 왜냐면 공군은 벙커도 없을 뿐더러 골프를 안 치니까. 625라고 보통 부르기는 좀 그런데. 왜 그게 많아요?
이게 전국에 뭐 얼마나 있는지는 사람마다 좀 다른데 네. 보통 찾아보시면 뭐 20만 개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30만 개라고 왜?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많으면 한 70만 개까지 간다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이게 뚜껑 있는 거예요? 그렇죠. 보통 이제 알바니아 벙커라고 저기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 찾아보시면은 네. 이제 도움 형태의 반구 형태의 이제 벙커들을 이제 있는 게 많이 보여요. 예, 전쟁 날 때 이제 그 안에서 총 걸어놓고 싸우기 좋은 예,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떤 지역에서는 하나씩 뚝 떨어진 데도 있고 어떤 지역은 온막집까지 생겼네. 예, 때로 모여서 있는 경우도 있고. 전쟁을 많이 했나 봐요. 아니요. 근데 왜 이런 거 만들어? 왜 이런 게 있는지를 알려면은 이제 재밌는 이야기가 이어지는데 바가지 엎어놓은 예, 그렇죠. 바가지 엎어놓은 것처럼 예, 이거를 이 알바니아가 원래 잘 사는 나라가 아니었는데 네. 1960년대부터 시작해가지고 80년대까지 한 20년간에 걸쳐가지고 이제 온 나라에 벙커를 짓습니다. 그러니까 왜? 온 나라에 왜 짓냐면은 네. 이 알바니아가 그 2차 세계대전 때 이제 당연히 이제 발칸반도는 다 나치가 점령을 했죠. 보면은 그러면은 이제 나치에 맞서가지고 온갖 반군들이 등장해서 이제 흔히 말하는 빨치산들이 등장해서 이제 독립을 찾기 위해서 자유를 네. 찾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알바니아는 그 발칸반도에 있는 나라 중에서 유일하게 정말로 자기네 힘 외국 군대가 개입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이제 밀어낸 그런 나라예요 보면은. 오, 예. 나치를? 예. 오. 그래서 이 당시 이제 그 빨치산의 지도자가 이제 호자라는 이름을 쓰는 이제 이 통치자였는데 이 양반은 이제 특징이 뭐냐면은 그 스탈린주의자예요. 정통 스탈린주의자. 예, 정통 스탈린주의자인데 그러니까 스탈린하고 되게 친했죠 이제 유럽에서 이제 보면은 근데 스탈린이 죽고 난 다음에 이제 그 후르시초프나 이런 수정주의자들이 나타나가지고 네. 스탈린을 막 공격을 했죠. 되게 과오가 많고 잘못한 게 많다 막 이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그 거의 뭐 소련이랑 단교 수준으로 갑니다. 아, 우리는 스탈린이다. 이 수정주의자들 이러면서 그 다음서부터 갑자기 또 친중 노선으로 확 기울어가지고 또 모택동을 또 열렬히 또 찬양하면서 아주 친해집니다 보면은. 그러다가 이제 모택동이 또 이제 사망하고 등소평이 들어와서 이제 07과3이라고 이제 하면서 모택동 일정 부분 거리를 두자 네. 또 이 나쁜 수정주의자들 하면서 또 하는 되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원리주의자? 노스코리아로 네. 갔겠네요. 뭐 그런 편입니다. 노스코리아. 아 그래서 노스코리아랑 참 수교가 있었어요. 예예. 아. 그래서 이 양반은 이제 자기가 그 빨치산 투쟁을 하면서 네. 느꼈던 게 많은 거예요. 전쟁을 해보니까 언제 어디서 쳐들어올지도 모르겠고, 뭐 생각해 보면 소련 좀 믿을만했는데 또 수정주의자 나타나가지고 또 확 엎어버리고, 뭐 위에 있는 T2도 마찬가지고 이 자식들은 다. 이 우리가 믿고 따라갈 나라는 없다. 다 지조 없다. 예, 지조가 없고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다. 심지어 이제 남쪽에 있는 그리스하고는 이제 뭐 예전서부터 계속 좀 티격태격했는데 네. 저 자식들이 어떻게 올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이 작은 나라가 이제 좀 약간 과대망상, 피해망상 이런 이제 증세를 겪기 시작을 합니다. 보면은 네. 야 동시에 더 쳐들어오면 어떡하지? 밑에서는 나토가 쳐들어오고 그리스를 앞세워가지고. 북쪽에서는 뭐 유고나 뭐 불가리아 이런 애들이 갑자기 바르샤바 조약 이후 애들이 쳐들어오면 어떡하지? 우리나라를 쪼개먹으려고? 걱정 인형들이었구나. 네, 그렇죠. 그러다가 꼭 내전이 나더라고. 구태타가 나. 예. 그러니까 이 양반은 이 양반은 이제 60년대라고 했잖아요. 60년대가 이제 후르시초프가 이제 집권해서 한창 네. 이제 가던 이제 그런 시절이다 보니까 우리 힘은 우리나라는 우리 힘으로 지켜야 된다. 아무도 도와줄 나라가 없다. 자주국방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거창한 무기를 만들 돈도 능력도 없으니까 우리가 갈 길은 벙커다. 그 모택동식의 인민전쟁이다. 게릴라전. 모든, 네, 모든 국민들이 총 들고 나서 싸워야 되는데 자기가 빨치산 전쟁을 해보니까 이 발칸반도에 있는 산들이 비도 많이 오고 춥고 습하니까 너무 힘들더라는 거죠 보면. 네. 고생 많이 했구나 그때. 예. 네. 당연히 고생 많이 했죠. 산에 가서 전쟁하려면 어렵지.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이 땅에서 우리가 이 생활하고 있는 이곳에서 최후의 1인까지 싸우면서 적을 저지하는 게 살 길이다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재택 전쟁. 그렇죠. 집에서 싸우자 이거죠. 많이 들어본 얘기 같은데. 그래서 이제 집에서 싸우기는 이제 아무래도 힘들잖아요. 보면은. 네, 그래서 벙커를. 그래서 벙커를 만들자라고. 예. 몇만 호요? 벙커를 한 20만 개 정도 만들었어요. 이게 20만 호 도시.
근데 원래 인구가 200만 명이면서요. 280만 정도 되죠. 그러니까 거의 한 가족 들어가면 벙커. 그러니까 한 가족도 못 들어가요. 한 2인용 목적으로 내수 살리기 아니야 이거. 1가구 1주택 1벙커네. 그렇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돈이 많으면 뭐 벙커도 만들고 집도 만들겠지만 자원이 이제 제한된 그러니까. 상태에서 이 직경 3m짜리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름 한 3m 정도 되는 이제 벙커를 만들면 거기 한 두 사람이나 세 사람 들어오는 거예요. 조만하구나. 조만한 거죠 이제 보면은. 텐트네 텐트. 그렇죠. 근데 텐트인데 콘크리트로 만든 이제 텐트죠 나름대로. 이걸 짓느라고 나라의 역량을 다 쏟아부은 거예요. 그래서 건설 비용을 환산을 해보니까 누가 계산을 해보니까 네. 이게 프랑스가 옛날 2차 세계대전 전에 그 온 국가의 역량을 쏟아서 만든 게 마지노선이잖아요. 마지노선이죠. 네, 마지노 국방부 장관이 만든 마지노선인데 그거의 한 두 배 정도 주택을 짓고 도로를 건설하고 댐을 만들어야 되는 나라에서 20년 동안에 쳐들어오지도 아무도 관심 없는 사실 주변국들은 생각도 없는데 사실 뭐 그리스가 뭐 얼마나 힘이 있어가지고 뭐 위로 쳐들어올 것이며 뭐 불가리아나 위에 있는 옛날에 유고슬라비아였겠죠 보면은 성장 환경이 이렇게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피해 망상인데 그러니까. 이 양반은 이제 원체 국가적 영웅이었기 때문에 이름이 뭐라고요 그 사람이? 호자. 호자. 예. 호자 서기장이었죠 이제 보면은. 호자. 이 사람의 이제 이 카리스마적인 이거에 누구도 이의 제기 안 하고 열심히 닥치고 이제 삽들고 이제 만들었던 거죠. 근데 이거를 또 나름대로 또 되게 조직적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콘크리트 비벼가지고 이렇게 하나씩 만든 게 아니고 미리 프리캐스트로 어디에서 이제 미리 다 만들어서 찍어내듯이 쫙쫙 만들어가지고 심은 거예요. 이제 기초공사 해가지고 반짝 여기다 들어서 딱 예, 얹어놓고 다시 이제 보강 이제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든 거죠. 이제 보면 저런 거 20만 개 만들면 노하우가 생기지. 노하우는 그치. 생기는데 아무 쓸데없는 노하우로 이제 되는 거죠. 이제 보면 수출도 안 되고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저기 들어가서 뭐 살자니 너무 좁고 저게 좀 사실 사이즈가 더 큰 그러니까 그러네. 이제 아까 제가 직경 3m짜리 정도라고 말씀드렸던 거는 네. 이제 흔히 말하는 개인호 우리 전 이제 남자들 이제 군대 갔다 오신 분 아시겠지만 개인호보다 좀 큰 사이즈 네. 뭐 그 정도 되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한 가족에 이제 어른 두 명 들어가서 이제 저기서 끝까지 싸우라 뭐 이런 이제 마인드였던 것 같아요 보면은 우리 요 테이블 하나 들어가면 딱이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앉았잖아요. 뭐 네. 녹음실로 쓰면 되겠네 팟캐스트. 실용성은 정말 없는 이제 그런 사이즈였던 거죠 보면 네. 그래서 이거를 지휘하는 지휘 벙커 그 다음에 이제 더 뒤에 이거 후방으로 가면은 이제 점점 더 커집니다 사이즈는. 예, 그래가지고 뭐 5명, 10명씩도 들어가고 30명씩도 들어가고 뭐 이제 이렇게 점점 커지긴 하지만 어쨌거나 온 국토에 대부분 깔려 있는 거는 저런 이제 작은 벙커들이 전국에 쫙 깔려 있죠. 그러니까 뭐 벙커만 있으면 뭐 합니까? 또 사람들을 훈련시켜야 되니까 그 예전에는 12살부터 다 이제 군사 훈련 예, 시켜가지고 저런 내 담당 벙커거든지 그 안에 들어가서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교육을 시켰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참 씁쓸한 거죠. 그냥 조용히 살면 네. 조용히 이거를 가지고 나름대로 꽤 도로도 놓고 주택도 만들고 했을 나라인데 지도자의 이제 피해 망상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온 국토가 이제 이 벙커로 쫙 깔린. 그래서 벙커라이제이션 뭐 이런 말도 있고 벙커라이제이션 벙커화된 거죠 벙커. 그래서 한 번도 써먹지 못하고. 지금은 전쟁이 그 이후로 한 번도 안 났어요. 전쟁 날 이유가 없어요. 벙커 때문에 지금 우리가 그러니까 전쟁이 안 나는 이유가 있는 거야. 그렇죠. 얘기하겠지. 근데 뭐 그렇게 생각하면 또 맞을 수도 있어요. 야 저기 가서 저 20만 개 벙커에다 수류탄 하나씩 건져놔서 저거를 하려고 그러면 도저히 그럼. 견적이 안 나온다. 그렇지. 하지 말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뭐 나토나 바르샤바나 누구도 여기를 굳이 가서 얻어야 될 이득이 아무것도 없었던 거죠 보면. 그러니까 피해 망상으로 이제 저렇게 많은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예전에 군에서 제대하신 분들이 하는 몸이 바쁘면 다른 생각을 안 한다. 이래서 작업이 많다 군대가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은 풀 뽑고 뭐 오늘의 산 오른쪽에 산을 쌓으면 내일은 왼쪽으로 산을 옮기고 그 다음 날 풀 심고 예 뭐 이런 것처럼 그런 일환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한국 사람들은 좀 들 것 같아요. 국민들 딴 생각 못하게 하려고 항상 위기 의식 조장해주고 그렇죠. 열심히 콘크리트 비비고 이제 철근 뭐 꼬아서 이제 만들고 하다 보면 야, 프로야구 하기에는 너무 나라가 작지.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 하느라고 사실 나라가 거기 한 50년대 60년대요? 60년대에서부터 80년대까지. 아유 오래도 하셨네. 그러니까 호자가 죽은 다음에 이 양반이 80몇 년도에 아마 사망했을 텐데 네. 죽을 때까지 아무도 이 얘기를 못 하고 계속 만든 거죠 보면. 한 20여 년을. 20여 년을 열심히 이제 조용히 이제 아무 관심도 없는데 열심히 벙커 만들고 벙커 만들고 벙커 만들고. 근데 이 나라는 정말 쳐들어가기 어렵겠다.
들어갈 일도 없긴 하지만 들어갈 일이 없는 거죠 사실은. 예. 어쨌거나 이제 알바니아는 그래서 그 국제적으로 보면은 제일 유명한 게 뭐냐 이 나라에서요. 그러면 벙커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관광자원인데. 실제로 그래서 실제로 관광자원으로 많이 사용해요. 네. 그래서 이제 조금 있어요. 조금 큰 벙커들은 네. 이제 호기심 차원에서 하룻밤 묵어갈 수 있도록 이제 그래, 그런 된다니까, 그런 그게. 식으로도 개조하기도 하고 네. 하는데 좀 크게 만들었으면 아마 여러 개 잘 써먹었을 텐데 네. 너무 사이즈가 작아요. 예. 실제로 이 약간 벙커 박물관 비슷하게 만든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전략적 요충지 뭐 이렇게 막 다리 주변 뭐 이런 데만 만든 게 아니고 뜬금없이 막 묘지 주변에도 막 있고 왜냐하면 계속 벙커를 지으라니까 이제 중요한 데는 초반에 한 5년 정도 했으면 다 만들지 않았겠습니까 보면은 어디다 또 하지? 그러니까 뭐 갑자기 이제 동네 길에 길 옆에다가 하나 만들기도 하고 되게 뜬금없이 이제 여러 곳에 이런 곳에 있습니다. 아주 전망 좋은 곳에도 올려놓기도 하고 벙커 아트 뮤지엄이 네. 네. 자, 이 벙커로 유명한 예. 알바니아 그리고 예. 우리에게는 최근에 그 정치적인 예. 이슈 때문에 연동형 비례대표와 관련된 네. 예. 그 부작용을 이미 우리보다 먼저 겪었던 나라 네네. 알바니아 좋습니다. 알바니아에 또 숨겨진 얘기들이 많을 것 같은데 뭐 은근히 있습니다 찾아보면 네. 그걸 어떻게 좀 이어지는 2부에서 한번 좀 들어볼까요 그러면 네 그러시죠 뭐. 네. 자 그러면 저희는 지구본연구소 시즌2 알바니아 편 2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